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국내 증시가 모처럼 좋은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2% 넘는 강한 탄력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 정책 지원 소식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들썩였고요. 호실적과 또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에 엔터주의 빨간 상승 랠리는 오늘도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YG가 대장으로 나섰는데요. JYP, SM, 하이브 등 엔터 4사가 상승 랠리를 어제에 이어서 이어갔습니다. 큐브 엔터, 그리고 FNC 엔터 등 중소형 엔터사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주가 빛나는 활약을 이어간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침체에 늪에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올해 들어서 OLED 패널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지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정부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집중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세부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주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를 이어갔죠. 네, LG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 같은 패널 업체를 중심으로 덕산 네오룩스, 야스 등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제이스텍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실적 따라 힙이 엇갈린 게임주입니다. 주요 게임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내용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넥스게임즈와 크래프톤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반면 NC소프트와 넷마블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의 투자 의견 하향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넥슨게임즈는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며 실적 발표 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넷마블은 실적 발표 후 등락을 반복하며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도 부진한 실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게임 섹터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와 넷마블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이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 넥슨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입니다. 오늘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에 들썩이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운데서 패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 대표주인 덕산 네오룩스 두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신호를 주셨을까요? 자, 두 분 모두 LG 디스플레이는 고를 주셨고 덕산 네오룩스는 고와 스탑으로 지금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김병수 PB께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고 신호등 켜주셨거든요. 이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좀 가도 된다라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오랫동안 쉬었던 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생산 라인이 얼마나 가동이 되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LG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 100% 가동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적자 기조를 끌어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 OLED 사업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저우 공장이 있고 국내에 파주 공장이 있는데 생산 라인의 이제 감가상각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올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영업이익도 한 800억 원가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산라인 이제 뭐 더 가동이 좀 되나 봐요. 100% 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증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생산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게 내년에는 832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LG 디스플레이가 영업 손실이 조금 나오게 됐는데 대략 한 2천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이제 올해에는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년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대 어린 시선으로 볼 때가 되었고 특히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내는 만큼 비용이 사라지고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고스란히 이제 받아가는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OLED 패널 공급 소식에 지금 더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적자지만 앞으로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를 조금 당겨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삼성 OLED의 패널을 공급하는 그 효과는 저희가 기대치를 어느 정도까지 조금 높여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겁니다. 올해 초에도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로이터 통신이 이제 익명의 소식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유기발광 바이오드가 표현되는 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이 익명이다라는 것은 미리 먼저 보시고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당장 LG 디스플레이에 200만 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향후 매년 300만 대에서 500만 대까지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에 이어서 2위를 LG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어서 2위로 도약 예상되고 있고 200만 대라는 거는 이제 2조 원 어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전체 생산 능력의 대략 한 3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만약 이것을 이제 LG 쪽에서 OLED 패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삼성이 현재 OLED TV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네. 대략 한 6.1% 정도입니다. LG전자가 54% 이 뒤를 소니가 26%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잘 받을 수만 있다면은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아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였던 것도 아마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OLED 시장 규모가 올해 6% 가까이 성장할 거고 27년에는 129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OLED 이제 대형 TV 쪽 시장에서 OLED 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주가를 조금 보면 오늘 뭐 3.75% 이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바닥은 조금 다진 것 같고 뭐 지금 익명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호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조금 돌아선다. 이 턴어라운드를 미리 당겨와서 오늘 또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자고 하면은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좀 해 주고 있는 자리인데 신규 진입 투자자들은 지금 정도에서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대장주가 확실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기관이 대략 한 8영업일 연속으로 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자리 자체도 낮은 자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그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아직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올 1월에 아마 기억나시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LG 측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략 15,770원으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이후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한 17,000원 선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1차 목표가로 만약에 두실 수 있다면은 이 자리를 뭐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사 삼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 또는 디스플레이 업황 또는 OLED 대형 OLED 쪽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걸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요 지점을 뚫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끌어가고 있는 수급과 또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의 더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죠. 바로 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뭐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정부 정책이 이 업황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그 좀 힘을 좀 끌어줄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 이 세부 지원 방안이 이번 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부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매주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서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훈풍이 불었다라고 요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 이제 R&D나 인력 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싼 LCD 쪽으로 조금 밀려있던 국내 OLED 시장에서도 충분히 훈풍을 받을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후발국에 대한 빠른 추격으로 인해서 OLED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제 디스플레이 지원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을 조금 이길 수 있는 세계 1위 이상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산업들은 충분히 주가 반응이 올 수 있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조금 더 세부 지원 방안이 충분히 나와서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아래쪽 LG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이런 작은 종목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정부의 모멘텀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산하에 있는 다른 또 밸류체인의 작은 종목들까지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덕산네오룩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간의 하락세를 딛고 어제부터 역시나 위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고를 주셨고 김병수 PB께서는 스탑을 주시면서 이 종목에서는 지금 신호가 좀 엇갈렸거든요. 김병수 PB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스탑을 주셨어요. 앞과는 다르게 여기서 이제 스탑하자, 그만하자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스탑이라는 게 매도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가자라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꼬리를 좀 남기면서 5.24%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린다면 올해 연간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 지속된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기사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최대 23%까지 하향 조정된 레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레포트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지난해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업황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직 수익이 조금 덜 나신 분들은 전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매수를 나가시거나 투자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수익권이신 분들도 뭐 이렇게 바로 내려라 이렇게 강한 사인은 아니지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나오자라는 좀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고라는 신호를 주셨거든요. 그 신호를 주신 데 대해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사실상 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산업이 언제 터나냐라는 건데 사실 뭐 장치 산업이나 여러 가지 중에 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산업이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산업은 역시나 뭐 실적이 터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최악이었을 때가 사실상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방 사업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지 이제 그 뒷단에 있는 우리 그 삼성 SDS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봐야지 그 뒷단에 있는 부품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턴하는 시점 그런 시점이 상향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재단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2차전지도 투자하시다 보면은 소재가 먼저 오르고 장비가 좀 더 뒤늦게 그리고 후공정단이 좀 오르는 걸 봐서는 소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접근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용 OLED의 대상 대량 양산 시기가 지금 내년 중반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업황이 정확하게 조금 실적을 찍어내는 시기는 언제부터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적을 조금 가시화해서 당겨올 수 있는 때는? 우선은 뭐 보시면 그 애플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패드용으로 나가거든요. 면적이 굉장히 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김명수 PB께서는 이제 스탑을 주셨는데 이제 주가를 보니까 3월 29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상승 구간에서 매수 후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이 흘러내리는 주가를 보면서 어디에서 조금 팔아야 될까, 다시 올라오진 않을까, 뭐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기존 보유자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3월 20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일쯤에 한 5만 원 정도 주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가였는데 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요날부터 지금 요 근래 저점까지가 대략 한 21% 정도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찍어서 보면은 네. 대략 한 19%가량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때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덕산네오로스가 안 좋은 회사여서 비중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 아래쪽으로 낙수 효과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특히 요날 이후로 지금 바로 여기까지 한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숨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4만 원 아래선 한 3만 9천 원 선에서 조금 더 이걸 지지하거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이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 템포 조금 고민하시는 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추세를 돌리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하고 거나 바닥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황재수 지점장께 애플에 대한 언급을 살짝 들었는데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애플에 관련된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시장의 실적을 좀 많이 당겨올 수 있을까요? 결국 올해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출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4,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전방 산업도 되게 안 좋았고 휴대폰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한 5,500만 대 판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15가 출시하면 작년보다는 숫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폴드 시리즈도 출시한 이후에는 좀 더 호응도가 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대폰부터 판매가 된다면은 뭐 출하량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애플 아이패드 말씀드렸는데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아이패드가 출시돼서 한다면 면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 턴하는 시점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1분기가 매출액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285억에 영업이익 1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간에서도 1640억에 뭐 영업이익이 이제 그 315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몰려있다라고 봐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상반기 말 쯤
중순쯤이라든지 하반기 초쯤으로 접근을 좀 한다면은 기계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좀 갖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점장께서도 바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월 들어서 실적에 따라서 정말 그 게임 업종의 주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 오를 종목 넥슨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입니다. 자, 실적이 좋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를 주셨고 넷마블은 이제 두 분 다 지금 스탑을 주셨습니다. 뭐 부진했던 성적만큼이나 두 분 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스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넥슨 게임즈 먼저 볼게요.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잘 가고 있죠. 5월 들어서 주가의 상승률을 보니까 12% 이상 올랐습니다. 게임주 이제 뭐 실적에 조금 기대서 가야 할지 이제 황재수 지점장께서 먼저 고를 주셨는데 네, 실적일까요? 아 예. 사실상 지금 시장을 보면은 분명히 가는 것들은 다 실적 베이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엔터주들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에 나와서 있었던 빠졌던 수급들이 실적이 되는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기관들도 수급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되는 주식과 안 되는 주식 분명히 나눠질 것 같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522억에 127억의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기대 심리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블루 아카이브 뭐라는 이제 게임까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그래서 좀 더 뭐 올라가고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또 흥행할 수 있는 좀 가능성까지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 지금 신작인 거죠. 네. 네. 이제 김병수 PB도 넥슨 게임즈에 고신호를 주셨는데 실적 시즌에서 돋보였던 기업과 좀 실망감을 안겨준 기업 저희가 게임주 가운데서 어떻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두고 1분기 실적 다시 한번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지금 게임주가 거의 엄청나게 주가 상방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일명 3N2K라고 하는 대형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넥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국내 5대 대형 게임사에서는 왜 이게 실적이 안 좋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시장이 조금 문이 안 열렸다라고 1차적으로 예상을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주요 부담이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게임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시장 자체의 활로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에게는 네. 불리한 조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주가가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상회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실적과 사업 비전도 굉장히 좋았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는 까을 수가 없고 같고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나오는 신작 모멘텀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게임주 향방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대 그 대형 그 게임주 가운데서는 지금 넥슨 게임즈가 지금 돋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작 기대감도 앞으로 가져볼 수 있고 실적도 좋다. 라고 하셨는데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신작을 가장 조금 크게 당겨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최근까지는 그 네오위즈에 대한 신작이 좀 이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6월 이후로 신작 발표 일정이 좀 잇따라서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작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점장님? 예, 사실상 게임주를 플레이하고 매수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작 모멘텀입니다. 신작이 한번 히트를 치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 말해서 1년 벌어서 한 게임이 뭐 몇 년을 뭐 벌을 정도로 굉장히 히트 게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굉장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 정오에 이제 넥슨닷컴하고 스팀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라든지 로드맵을 공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슈팅 게임인데 이게 지형주물이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다양하게 뭐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든어택 개발사로서 네튼지티가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한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껏 더 모으는 것 같고요. 전작에 있었던 뭐 히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블루 아카이브라든지 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일드 엑스 블루 아카이브가 아니라 베일드 엑스퍼트.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 슈팅 게임 같은 거 새로운 게임이 결과적으로 그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잘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극대화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게임주는 분명히 모멘텀 게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출시 일정을 봐서 사실상 그 전에 매수해서 출시 일정 쯤에 잘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좀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플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9일에 온라인 쇼케이스라고 하니까는 또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보니까 뭐 요즘에는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들은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보실까요? 팀장님. 전 좀 보유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작 기대감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이제 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 부분이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수급 모멘텀도 살아있고 게다가 신작까지 있다.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 그럼 지금 사도 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짧게 아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넷마블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아쉽게 두 분 다 스탑 사인을 좀 주셨거든요. 김병수 PB께서는 여기에서 스탑 신호 실적 때문에 켜주신 건가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적으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정치적 부담도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분기 매출이 한 4%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자가 영업 손실도 282억이 나오면서 적자폭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그나마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한 84%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건 유의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출이 조금 안 좋았지만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작 모멘텀 확인이 필요한데 신작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마블이 1분기는 조금 쉬었지만 아마 앞으로 나올 신작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판호를 획득한 게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절차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넷마블이 주가가 크게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선 내리자라는 신호를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작이라든가 모멘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작 어떤 것들 조금 있나요? 신작 게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9종이 포진했다라고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유명한 건 이제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이거는 웹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만화 웹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있는 IP를 포함한 겁니다. 드라마로도 유명한 이제 아스달 연대기도 이번에 게임이 나오는 등 이제 9종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 판호 서비스 허가권을 획득한 게임 5종도 순차적으로 손보인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A3 그리고 7개의 대자 뭐 스톤 에이지 그리고 제2의 나라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스톤 에이지 IP 스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사전 예약도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쪽 시장을 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니까 4월 10일에 7만 원대를 찍고 그 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부진의 여파가 좀 컸을 것 같긴 한데 기존 보유자들은 여기에서 좀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지원장님? 우선 한번 실적으로 인해서 훼손된 투자 심리는 사실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회복할 수 있죠. 하지만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에 따른 또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적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만큼 앞서는 주가의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유하신다라고 하신 부분은 사실상 안타깝죠. 사실 여기서 이제 손절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지만 뭐 생각보다 좀 더 하락률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매도해서 이제 보유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대를 모았었던 것들 7개의 대자라든지 뭐 제2의 나라 생각보다 이제 뭐 짚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눈높이를 좀 낮춰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 넷마블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좀 훼손된 투심은 되돌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종목들은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일동홀딩스가 8%대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부품업체인 대창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에서도 그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7% 상승하고 있고요. 오디오 전문기업인 안암전자도 함께 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5%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강세 이어지면서 3%대 상승률 보인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EM코리아가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106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3,00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실업도 5%대 강세 보이고 있고 LMS 디스플레이 관련 주죠. LMS 역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동양 우선주가 6%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SG 세계물산, 그 뒤를 이어서 3%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도 한번 볼까요? 어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교보증권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지니뮤직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26%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지니뮤직 4% 밀리면서 4,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디젠스도 4%대 약세 보이면서 1,957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출 채권을 매입하는 메이슨 캐피탈 오늘 29%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2% 하락하면서 453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인데요. 세 분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YG1, 황대수 지점장, 코인테크, 그리고 김병수 PB, 맥쿼리 인프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부장님의 종목 YG1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YG 엔터테인먼트와는 상관이 없는 이 YG1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전에 이제 JVM도 한번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잘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YG1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많이 좀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PR은 7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렴한 상황인데 올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세계 경기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도 같이 또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치주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적 매력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YG1은 절사 공구 회사입니다. 이제 엔드밀 부분에서는 세계 1위고요. 탭은 3위, 그리고 드릴은 세계 6위여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업체고 세계에서는 한 5위권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절사 공구 전문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중요하죠.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 IT,
IT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하면서 같이 또 동반해서 성장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는 자동차가 좀 전장화되면서 오히려 조금 줄은 반면에 오히려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우주 쪽 그리고 IT 이런 또 의료 기기까지 해서 또 새로운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또 이제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 실적도 좀 나타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비중이 8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경제 성장률, 세계 성장률은 국내 성장률은 다소 조금 일부 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상황이어서 안정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실적에 있어서도 큰 변화 없는 그런 회사로서 한번 관심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실적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한 5,500억에 영업이익이 716억, 순이익도 한 334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80억에 순이익이 128억, 그래서 계속해서 이익 성장을 좀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7배 정도 수준이지만 올해 현재 1분기 기준으로서 연간을 좀 도입을 해본다면은 한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큰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그런 또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JVM을 먼저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말씀을 주신 이후로 지금 사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뭐 8% 정도 올랐거든요. 이 YG1도 JVM의 뒤를 쫓아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성장하고 있는 막 그 우상향하는 그런 산업 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저평가 가치주로서의 좀 관심을 보이는 거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장기 차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지수가 좀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는 오히려 조금 수혜가 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한 7천 원까지 열어두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서 첫 번째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뭐 8,500원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8,500원이라고 해도 뭐 PER로 따진다면 한 6배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있는 그런 목표 주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1 들어봤고요. 황제 수점장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테크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확실한 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에는 마진이 OP 마진이 10%에서 올해 온기로 하면 13%까지 증가하고요. 내년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 탑 머티리얼즈와의 시너지가 나오고 있어서 원가율 개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진 개선과 더불어서 이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과의 시너지를 좀 말씀 주셨는데 탑 머티리얼과 함께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우선은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물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물류 자동화라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출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회사로서 이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분기 실적은 영업 매출액이 이제 694억에 영업이익이 72억 원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의 OP 마진은 발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 공정을 제외하고 10% 넘는 사실 조립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회사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뭐 14% 뭐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탑 머티리얼즈와의 시너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외 고객사가 5개였지만 지금 현재 8개, 9개로 이제 셀업체들의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즈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신규 셀업체를 업대를 접촉을 해서 결과적으로 코인의 자동화 장비까지 공급하는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리포트에서 추정치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6월 고객사가 이제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회사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대규모 올 초에 또 SK온 장비를 발주할 때 주가가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6월에 또 장비 발주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장비 회사들의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이제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엮이면서 4월 18일에 이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떴다가 지금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장기 하락을 했죠. 그 부분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기대를 모았던 장비 회사 몇 군데가 이제 실적을 잘 못 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짧게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대규모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확실히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가격 전력은 그냥 간단하게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 부분에 있었던 35,000에서 36,000원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서 10%인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맥쿼리 인프라, 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리츠와 조금 많이 비교를 당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권에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 수익률 예상치가 한 증권사에 따르면은 6.6%, 보통 6% 내외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6.6%까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6%대의 높은 이제 배당 수익률 그리고 부동산 운영권 투자 부분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 주요 수익원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리츠와 조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 자체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 SOC라고 표현되는 사회 기반 시설의 통행료가 주요 수익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리고 우면산 터널 그리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이 주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유료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1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은 지금까지 꾸준히 6% 이상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S증권에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6%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올해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1분기에 고금리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등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740억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1,570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라 네, 크게 성장한 사업이 아니지만 전년 대비 한 3%에서 2%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초자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유권이 아닌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의 앞으로도 수익성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리츠가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쫓아가 볼까요? 네, 지금 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막 12,000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고점인 14,000원을 목표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혹시 12,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는 맥쿼리 인프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이징 스탁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잘 세워보시는 데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고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로 꼽아드렸던 OLED 관련주 야스 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메타 바이오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치과용 재료와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도 17%의 강한 양봉을 연출했는데요. 시간에서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 소식에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급격한 상승 후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오늘은 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장품 전문업체인 모베이스 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8%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그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3%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시죠. 현대 무벡스입니다.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죠. 어제 20일선을 이탈했고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33만 주 이상의 거래량으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3.4% 상승하고 있네요.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EM 코리아입니다. 장 마감 후 106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며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3,005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3위 모베이스 전자 보겠습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으로 주목받는 업체죠. 지난 월요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향후 기대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오늘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 만에 반등이었는데 본격 반등 신호로 봐도 좋을까요? 예, 최근에 시간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역시도 차량 전장용 그런 전문 업체고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1분기에도 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오히려 지금 일부 임원의 좀 지분 축소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100만 주에 가까운 9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또 관심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분 변동 공시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이 전장 업체 그리고 특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보호부가가치 터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고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실적 개선세 지속될 것을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뒤늦게 더 부각되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 모베이스 전자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메타 바이오메드도 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정규장에서 1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저희가 혹시 주목할 이슈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소형 의료기기 업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8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48만 주나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1분기 실적도 뭐 나름 괜찮 양호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크게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5억 가량 기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치과의 뭐 아말감이나 레진 같은 그런 소재 그리고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실 생분해성 수술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증설을 완료를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효과를 좀 거두면서 실적 호전세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워낙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큽니다.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기관 수급에 주목하면서 하지만 저는 충분히 좀 우상향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을 이어가던 상해 종합지수는 결국 0.21%로 하락 마감했고요. 선전지수는 현재 0.07%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2% 넘게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18일과 19일 이틀간 중국에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체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각 정상들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와 시기적으로는 겹치는데 미국의 대중국 포위와 반도체 디커플링 반대 등에 있어서 시 주석과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뜻을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의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파란불로 마감했죠. 그 여파인지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0.06% 상승 전환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깨끗 지수는 0.63% 하락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프랑스의 4월 실업률이 7%를 약간 상회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파업과 거리 시위를 촉발시킨 연금 개혁 페이지를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데이터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발표되는 유럽연합의 인플레이션율과 CPI도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아시아증시와 유럽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면서 전략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